안녕하세요. 디퓨전 씨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던 플럭스 원 콘텍스트의 데브 모델이 출시해서 일단 맛보기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플럭스 콘텍스트 모델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참조 이미지를 함께 입력해 상황에 맞는 이미지 생성과 편집이 가능하고 간단한 문장만으로 원하는 편집을 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고 일관된 스타일과 캐릭터 유지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제 채널에서 소개해드린 IC 에딧과 거의 동일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일단 오늘은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몇 가지 테스트로 생성만 해봤으니까요. 여러분도 워크플로우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만들어 보시고 재미있는 결과들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공식 문서에는 최소 20GB의 VRAM이 필요하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제 3080Ti 12GB에서도 문제없이 잘 돌아갔으니 참고해주세요. 지금부터 빠르게 워크플로우를 보여드리고 예시로 만들어본 이미지들과 프롬프트를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원베이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일반 모델과 GGUF 모델을 스위칭할 수 있는 바이패서 노드를 넣어놨어요. 모델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일반 모델이 좀 버겁다 싶으시면 GGUF 모델로 변경해서 진행해보세요. GGUF용 모델과 텍스트 인코더의 다운로드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에 기재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은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노드가 있고요. 여기에 입력하는 프롬프트의 방식은 왼쪽 노트에 마크다운으로 적어놓았으니 참고해서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드는 저희가 계속 쓰고 있는 시드 제너레이터를 넣어놨고요. 일반적인 이미지 to 이미지처럼 이미지를 불러와서 VAE 인코드 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델 샘플링 플럭스 노드는 디폴트 값으로 세팅해놨고요. 플럭스 가이던스는 콘텍스트 샘플 워크플로우를 보니 2.5로 되어 있어서 똑같이 2.5로 해놨습니다. 값을 올려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천천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생성할 이미지의 사이즈는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입력한 이미지와 관계없이 가로 세로 비율을 만드셔도 되지만 가급적 맞추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업스케일러를 넣어놨어요. 일단 바이패스 해놓았고 시드를 고정시켜서 원하시는 이미지가 나왔을 때 업스케일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스케일 그룹도 왼쪽에 온오프 할 수 있는 바이패서 노드를 넣어두었으니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세로로 입력된 이미지를 가지고 가로로 된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서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눈오는 풍경에 프롬프트를 넣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나왔고요. 가로로 변경되면서 이미지를 확장하며 아웃페인팅을 자동으로 진행한 모습이고 눈 덮인 풍경을 잘 표현했는데 사람 몸에는 눈이 없네요. 아무튼 잘 나오는 걸 확인했지만 가급적 그래도 가로 세로 비율은 맞춰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이미지를 여러 프롬프트를 이용해 생성한 이미지들입니다. 플럭스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예시 프롬프트라서 잘 먹는 것 같습니다. 진행을 하시다 보면 의상을 바꾸거나 포즈를 바꾸는 작업을 많이 하실 텐데 이게 거의 복불복 수준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제대로 프롬프트를 넣었는데도 일관성 유지가 안 되거나 틀어지는 걸 보면 프로 모델을 쓰게 하려는 속셈인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채도가 굉장히 세게 나오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콘텍스트 모델은 쓰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두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참고하거나 합치는 것도 좀 해봤는데 의도한 대로 나오는 건 좀 힘들고 예시에 있던 바이킹 프롬프트도 좀 특이했던 건 바이킹이라는 키워드를 남자로만 인식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말 동안 사용을 좀 해보고 여러분들께 관련한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하는 커스텀 노드도 나오려는 것 같고 로라도 어디선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만 짧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